자, 이 선수는 금년에 LG 화학에 입사한 사주입니다. 여자입니다. 요즘 청년 뭐 실업 청년들이 취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청소 부모 뭐 여자니까 청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요즘 같이 취직하기 힘든 시기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 사주입니다. 물론 사주도 좋아야 되겠지만 운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가 맞아질 때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조금 늦게 입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는 바람에 조금 늦은 편이죠. 여자치고는. 남자는 뭐 그렇게 늦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는 바람에 좀 늦게 입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주는 개수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6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그대로 투관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은 여지없이 편인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금이 이 사와 두 개는 유금이 있으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금국으로 변해버립니다. 금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정화의 통근처가 많이 기반됐다. 뭐 100% 날아간 건 아니지만 거의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제왕진데도 불구하고 유금 하나 때문에 자기 기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딸려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편인격에 이제 우리가 성격이냐 바뀌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편인격은 첫째는 가장 좋은 용신은 비견입니다. 자, 편인격이 길격과 흉격의 경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편인이 강하면 흉으로 작용하고, 편인이 약하면 길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비견을 둘 다 씁니다. 우리가 비견을 둘 다 쓰면 편인이 약할 때 비견을 용신하는 이유는 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견을 용신하는 것이고, 재성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예, 편인이 강할 때 비견 용신을 하는 것은 편인의 힘을 비견급제가 빼나오기 위해서 또 용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라는 용신은 편인격에서는 강해도 용신을 쓸 수 있고 약해도 용신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편인이 약할 때 용신을 절대 쓸 수 없는 것은 뭐냐? 재성이다 이거예요. 재성이다. 인성격은 자기 자신을 극하는 것을 용신을 갖다 쓸 때는 자기가 강할 때 쓰는 거야. 강할 때. 약할 때는 재성 용신을 쓰면 공식에는 나와 있지만, 공식에는 나와 있지만 약할 때 재성 용신은 거의 파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견을 용신한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정관. 이걸 갖다가 관인 쌍전이다 그랬어. 관과를 둘 다 갖췄다. 정말 학문도 뛰어나고 벼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자,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자,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에요. 식상이 없을 때는 없으면 일간 포함 비겁과 인성 둘 다 강하면 바뀌게 둘 중 하나만 약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둘 중 하나만 약하면 괜찮다. 정말하자면 인성이라는 것은 편간에 편간이라는 일간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편간은 일간을 공격하러 오는데 인성의 본질은 편간의 힘을 빼는 거예요. 흉격에서 격을
그 용신을 쓸 때 그 흉한 놈을 억압하거나 제압하거나 합하거나 혹은 힘을 뺀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것을 용신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편자를 쓸 때 둘 다 강하면 왜 그러냐면 일간도 인성의 신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인성이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다면 일간도 인성의 신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인성도 편간의 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데 왜 신을 받겠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 편간이 할 일은 일간을 공격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간도 용신할 수 있다. 자, 이왕이면 인성은 식신도 날리고 상간도 날리는데 이왕이면 흉신을 날리는 걸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인성격에는 편인격이나 정인격에서는 식신을 용신하는 것보다 상간을 용신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재를 용신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성이 약하면은 재를 용신하면 안 돼요. 왜? 인성이 약한데 재성을 용신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재가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좋고 공망 맞아도 돼. 조건은 재성이 인성보다는 훨씬 약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재성은 그 격보다도 훨씬 더 약할수록 좋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식상과 플러스 재성이 같이 나타나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 자, 재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식상의 형을 받으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나타날 경우는 식상을 정리하든지 재성을 정리하든지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인성이 합을 하고 우리가 고전에는 식신만 남기도 귀하다 그랬어요. 식신. 그런데 저는 식신뿐만 아니고 재성을 남겨도 괜찮고요. 정관을 남겨도 됩니다. 길신을 남기면 된다. 길신. 합을 해서 격이 묶였다. 이거야. 합을 해보면 격이 묶인 거잖아요. 격이 묶였다더라도 길신을 남기는 것은 괜찮다. 자, 근데 이 사주는 조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재성을 써요, 재성. 그래서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재성이 얼핏 보면 강해 보여요. 중화가 자기 12운성에 자기 제왕기에 통을 한다. 두 군데나.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금으로 화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화했으니까 결국은 인성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성격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개수는 오로지 인성에 의지를 해요. 인성에. 자, 이제 해자축 이런 때는 자기 통근체가 생기니까 좋겠죠. 그래서 경금대운에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은 인성이 강해졌다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 재성을 용신할 때는 인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경자대운에 경금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경금대운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이 기해년이죠. 자, 기해년에서는 계수가 해수에 통근하고 자기가 자 일간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편간이 들어와도 인성이 강함으로서 이 편간의 힘을 얘네들이 빼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간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운에 직하게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운로를 또 보면 신축대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민대원은 여기 비견이라는 이 영신의 기한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조금 약한 것은 뭐냐면, 대사일주가 또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일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비격은 정의의 정류, 그 다음에 개사, 개묘. 그래서 일지궁에 천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일지궁의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라주는 이제 이게 편인은 강하고 이게 이제 관살이 약해요.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너무 강하면 남편 보기 좀 별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편인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냐? 관살의 기운을 암암리에, 관살의 기운을 암암리에 인생이 가져간다 이게. 암암리에 인생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걸 암설이라고 합니다. 암암리에 설이 된다 해서 암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편인이 아주 강한 여자는 남편 보기 좋은 편은 안 되겠다.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사주는 일지에 천을기운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일기격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기를 가지고 태어난 일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일기격이라 일지에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주에 격과 격이 성격되지 않으면 아무리 일기격이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파격은 파격대로 가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G 화학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진전을 해봤습니다.